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 좋죠. 그래서 선순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이제 모이게 만들죠.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들은,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이 나쁘고, 습관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악순환이 돼서 나는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인가 봐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과 습관은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게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그들과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덜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일상이 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습관이 혹시 나한테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씩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습관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신뢰감, 호감 다 없어지는 거죠. 선후배가 이제 모여서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 후배가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배, 그 거래처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 그래. 뭐 나랑 뭐 친형제나 다름없어. 자, 내가 전화해 볼게. 그래 놓고 전화 안 해. 그래서 이제 영 소개를 안 시켜줘요. 막 재촉을 하는데도. 이게 처음부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은 굉장히 친했던 사람처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탁할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말로만 과장하고 허풍 떤 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만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단히 이제 관계가, 부탁한 후배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새로 경력직이 왔어요. 팀장이 특별히 김 과장한테 잘좀 가르쳐 주라고 부탁했어요. 아, 그럼요. 제가 뭐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냥 방치해놔요. 자료만 던져놓고 다 알려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팀장한테, 제가 다 챙겨줬습니다. 라고 생색내고. 그러면 그김 과장과 새로운 이제 경력사원과의 관계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관계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딴 팀이랑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네네네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챙길게요. 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이 형편없는 자료에 데드라인 안 지키고. 뭐, 이렇게 되면 관계가 직장 안에서도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거 가장 이제 그 관계를 나쁘게 하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선입견이 강한 거예요. 예, 난한번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보통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주변에 적을 많이 양산해내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리더가 이런 경우에 그 조직을 분열시키는 나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원을 봤어요. 처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일 잘하는 친구, 일 못하는 친구 딱 갈라버린 거예요. 이제 얘는 마음에 드는 친구, 얘는 마음에 안 드는 사원, 이렇게. 근데 직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하면 우리 부장님은, 우리 팀장님은 마음을 안 받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좋은 사람으로 정해지면 괜찮겠지만 내가 일잘 못하는 거. 그내 탓이 아닌데 뭔가 일이 틀어진 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그걸로 또 재수없게 엮여가지고 그걸로 나는 일 못한 사람으로 딱 정해졌어. 그러면 그 직장 상사한테 무슨 호감을 느끼겠어요? 본인이 결정하고 나서 아예 바뀌질 않는 거.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배를 왔어요. 전배 왔는데 그래서 누구랑 같이 일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누구 밑에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무능한 그런 직장 상사 밑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면 아, 그 친구랑 같이 일했어요? 아, 거기서 배웠으면 뻔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 또 이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아, 이 친구 뭐그 사람 밑에 배웠는데 뭘 알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당하는 사람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반발심이 왜안 생기겠어요? 관계는 나빠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부서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임원께서 여자 팀장은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여자가 싫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그냥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고
받고 나서 굉장히 한동안 이제 투명인간 취급당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여자 저기 팀장 데리고는 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선입견이 강한 임원을 만나서 한동안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럼 그 임원을 좋아했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직장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 그런 굉장히 반발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너무 이제 이렇게 강해버리면 굉장히 직장 안에서 특히 후배와는 전혀 이렇게 화합되지 못하는 그러는 어떤 그 리더로서 이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입견이 강한 거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감사가 없다. 이러면 정말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미있는 건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 감사도 또 능력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진급을 했어요. 주변 동료들한테 감사 인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우, 덕분에 제가 진급했습니다. 자기가 다 잘해서 내가 고과가 좋고 막 이랬으니까 이렇게 잘했지, 그런 줄 아는, 프로젝트 성공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진급했지 라고 하면서 주변의 동료들과 뭐 선후배들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 대단히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이제 그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했으면 전부 다 팀원들한테 공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이제 팀 리더가 팀원들한테 공을 돌릴 줄 모르는 리더, 그러면 정말 그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나 혼자 뭔가 잘해,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모두가 주변의 도움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출근을 하면서도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근하는 일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회사도 멀쩡하게 성장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고,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출근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편안하니까 내가 이제 출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출근하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한둘이 아닌 거죠. 굉장히.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 직원들한테 리더들은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고맙다고. 그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서로 도와가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함께 밥 먹을 동료가 있었다는 거, 함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종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 하기도 바쁜 거예요. 왜 불만을 말할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고맙다고 말하기도 이제 벅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를 할 줄 모르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자, 네 번째. 먼저 사과할 줄 모르는 거. 이것도 이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갈등이 생기면 그 상대방 기분이 어떻든 본인 기분 풀릴 때까지 아예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 해와도 문자도 씹고, 막 전화 와도 안 받고.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 동료지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연인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 형제간에도 그렇고, 자기 풀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 이거죠.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으니까 내가 먼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만나서 눈도 안 마주쳐.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그래, 말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고집 피우는 기싸움하는 동료? 그야말로 이제 인간관계에서 하수죠, 하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사실 고수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싫은 소리 절대 못 듣는 경우. 이건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컴플레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뭔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면 굉장히 얼굴색 변하고, 그리고 이제 변명하고, 기분 나빠 하기에 이제 급급한 경우. 대단히, 그리고 이제 그 잘못했다는 소리 절대 안 하는 그런 케이스들 있죠.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관계가 나빠질 뿐더러 일 자체의 어떤 그런 데미지도 대단히 크게 됩니다.
직장 선배나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 지적하면,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막 입 이만큼 나오고, 막 이제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안티 세력으로 딱 분류돼가지고 뒤에서 막 나쁜 상사라고 욕하고 막 이런 어떤 후배들?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직장 생활에서 이제 그 좋은 관계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어려운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내가 더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사람이 될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혹시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교집합으로 걸리고 있는 데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그런 유익한 10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